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발머리 스타일 한번 잘라볼 텐데요. 단발머리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제 디자이너의 감성을 잡는 느낌, 그런 느낌 위주로 해서 커트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지금 앞머리 느낌의 기장은 턱선 정도에 있고요. 앞머리 층은 턱선, 그리고 뒷머리 라인은 한 이 정도에, 이 정도 길이에 지금 층이 나 있죠. 일자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일자 단발 스타일을 자를 건데 지금 뒷라인에 층이 있기 때문에 길이는 한 이 정도까지만 일자 느낌에서 최대한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뒷라인에 층이 있기 때문에 뒷머리는 살짝 레이어를 조금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윗머리 살짝 뻗치는 느낌 드라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분무를 하고 저는 지금 섹션을 이런 식으로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을 탔고요. 지금 이어라인과 뒷백 라인을 연결을 하려고 한 번에 이제 길이감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섹션을 탔고요. 일단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머리 자를 때 뒷머리부터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길이 선정할 때는 20대에서 이제 30대 넘어가시는 고객님들이 민감하신 게 길이거든요. 단발머리 하실 때 똑같은 머리여도 길이 1cm에 따라서 정말 민감하신 분이 많아서 저는 뒷머리를 먼저 자르지 않고요. 옆머리 라인부터 이렇게 커트 기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연해 볼게요. 먼저 첫 라인에서 저는 뒷라인의 층하고 앞쪽 층을 고려해서 턱 아래선 살짝 이 정도까지만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일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머리에서 옆라인을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뒷라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뒷라인 그대로 가이드 가져오셔서 이런 식으로 라인감을 다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뒷머리 느낌, 이 느낌은 층을 안 낼 거예요. 그냥 일자 느낌으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위에 라인에서만 층을 낼 거기 때문에 이 질감 처리만 약간 해준다는 느낌으로 끝선을 살짝 가벼운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숙가이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테크닉 가이도 많이 쓰는데요. 뭐 전반적인 느낌이 내가 어떤 느낌을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질감 처리의 그런 도구는 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영상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이런 레자 같은 커트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이 레자 커트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좀 날카로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럴 때는 이 레자 커트만 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도구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이것보다는 어떤 느낌을 내가 표현하고 싶냐에 따라서 느낌은 많이 틀려지세요. 윗라인 저는 끝에만 끝의 느낌은 그냥 끝의 느낌이 좀 아주 얇은 느낌으로 일자 느낌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끝에만 라인 이렇게 길이감은 빼지 않고요. 끝에만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커트를 했는데 정말 느낌이 많이 틀려진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똑같이 잘랐는데 왜 느낌이 틀리지? 뭐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똑같은 기장으로 일자로 잘랐는데 느낌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더 이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질감의 양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숱이 많은 느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숱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얼굴형이냐에 따라 틀려지고 그게 좀 머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머리를 딱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아, 좀 무겁다, 가볍다 이 정도의 느낌은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 느낌에 따라서 어떤 부위에 조금 더 내가 느낌을 낼 건지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지금 보면 저는 앞쪽도 살짝 이렇게 지금 이 부위, 이어라인 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잘랐고 원넥스 느낌으로 잘랐기 때문에 콘케이블 선이 그렇게 확 드러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 수술 칠 때 마무리하실 때 치시는 게 중요하세요. 수술 조금 더 칠게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좀 무거워서 중간까지 조금 원래 끝에만 넣었다가 좀 무거워서 중간까지 넣을게요. 조금 이제 가벼운 느낌의 끝라인의 느낌이 제 느낌으로는 조금 왔거든요. 좀 더 가위로 살짝씩만 질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끝을 보면서 살짝 뻗쳐도 예쁜 기장으로 저는 살짝 단발 스타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도 동일하게 자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고기를 살짝 숙이고요. 지금 보면 가이드 느낌에서 예를 들면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전에서 자르다 보면 인아웃을 너무 쉽게 이렇게 편하게 좀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인아웃 느낌은. 이 판넬에서는 글명이 인아웃이 네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보통 인아웃 그리고 인아웃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길어지고 어디가 느낌이 인아웃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틀려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빼고 치시는 분이 있고 어떠신 분은 이렇게 말고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내려오셔서 손의 판넬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고 인아웃 하지 마시고요. 일직선으로 만들고 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가이드 보면서 그대로 연결해서 두 번째 판넬까지 잘랐고요. 이 두 번째 판넬도 동일하게 숟가위로만 오늘 한번 쳐볼게요. 숟가위 느낌으로. 숟가위 느낌에서는 끝에만 저는 살짝 칠 거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잡고 한번 쳐볼게요. 세 번째 판넬에서는 앞쪽과 뒤쪽을 한꺼번에 같이 뜨겠습니다. 뒷머리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뒷머리 라인도 동일하게 가이드와 연결해서 사이드도 동일하게 일자 느낌으로 이 라인까지 잘랐고요. 저는 다시 윗라인 이제 마지막으로 윗라인 다시 이제 자를 게 거의 없죠. 층이 좀 전에 자르기 전에 층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 층 때문에 자를 게 거의 없죠. 사이드 넘어와서 그대로 연결 일자머리니까 마음 섹션 잘라보겠습니다. 제일 앞쪽 머리 남으셨잖아요. 마지막 판넬 사이드 한 판넬 남았는데요. 저는 그냥 빗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이 햄라인의 곡선을 따라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햄라인의 곡선을 따라가서 커트를 하게 되면 앞쪽이 살짝 길어지는 느낌의 커트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살짝만 이 느낌, 이게 아니라 이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잡고 내려가서 커트하겠습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한 판넬만요. 앞쪽 이 정도로 잡고 커트를 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앞이 되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말린 다음에 제가 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 느낌 기본 라인으로 잘랐는데요. 이제 앞쪽 머리 디렉션에서 자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앞머리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살짝 내추럴 느낌으로 해서 앞이 살짝만 길어지게 저는 해볼게요. 일자머리지만 살짝 길어지는 느낌으로 스테일하게 커트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좀 부탁드린 다음에 인라인을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가 길어졌나 느낌 보시면서 커트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뒷머리 느낌 층이 살짝 있잖아요. 느낌 아주 느낌이 아주 뭐 살짝 1cm 정도? 이 정도 층의 느낌은 볼륨감 때문에 더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머리가 아무래도 원넥스적인 단발인데 그 단발을 하면 고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느낌도 단발이에요. 그 이유가 삼각김밥 머리 느낌이 너무 싫다고 막 말씀하잖아요. 그 느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조금 빼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디스커넥션 싫어하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의 질감 처리로만 해서 좀 숱을 빼볼게요. 무거운 느낌 라인에만 이렇게 드신 다음에 무거운 느낌에만 이렇게 질감 처리를 형태 보면서 숱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짝씩만 저는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속에서만 가급적이면 치고 있거든요. 속에서만 전체 형감을 많이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의 느낌으로만 치고 있어요. 섹션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둔탁한 데 있죠? 이런 부위는 끝에만 질감을 해줍니다. 윗라인 자를 때도요. 너무 둔탁하다 싶을 때나 너무 둔탁하다 싶은 데만 요정도 요정도 앞쪽 라인에도 살짝 질감 처리 해볼게요. 저는 슬라이스로 살짝씩만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전과 느낌이 많이 확연히 틀려졌잖아요. 약간의 질감 처리로만 해도 이렇게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시죠. 느낌이. 무게감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이드에 있는 질량과 모발 양과 뒷라인의 네이프부터 지금 탑까지에서 있는 양과 너무 모리양이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일직선한 느낌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감 처리가 뒤쪽 부위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뒷라인 쪽, 속라인에서만 이렇게 질감 처리 하신다고 하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렇게 끝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질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자머리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길이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에서부터 먼저 자르고요. 그리고 뒷라인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으로 커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드라이 한번 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드라이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느낌 보시게 되면 앞을 제가 살짝 길게 느낌한 이유 알겠죠? 이렇게 뻗쳤을 때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항상 저는 펌업 할 때도 이런 펌업 할 때도 그냥 끝에만 이렇게 앞으로 좀 뻗친다는 느낌으로 살짝 안쪽에서 말해서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끝 라인을 빼주면 이렇게 살짝 뻗치는 느낌, 살짝 안쪽으로 뻗치는 느낌이 나와서 저는 좀 많이 하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느낌 보면서 어디를 조금 더 예쁘게 자르면 좋을까, 모량하고 느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밸런스 보시면서 커트 마무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트를 치실 때 항상 이렇게 끝라인 위주로 숱을 치고요. 그리고 모량감이 맞지 않았을 때는 중간 위주 느낌에서 질감을 또 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끝머리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저는 조금만 더 칠게요. 느낌 자체가. 상태감 좀 보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커트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무겁기 때문에 약간의 질감 조금만 더 할게요. 느낌. 커트를 치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져요. 어디를 치면 더 예뻐질까? 이 고객이 좀 더 편할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답은 항상 우리 미용인들한테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하시게 되면 항상 머리 스타일을 잘랐을 때, 내가 작품을 잘랐을 때 정말 이 고객님과 내가 추천한 헤어스타일이 맞을 때 정말 이 만족도는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원넥스적인 느낌에서 끝머리 느낌의 숱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맞추는 방법, 그리고 구도 잡는 방법 느낌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